아빠와 아들. 자, 아빠의 무기 족대. 어때, 아빠 족대? 족대 담당. 우리 아빠 족대 담당. 아들 물고기 담당. 아빠 어디가 포인트예요? 여기야? 오. 내려가는 길도 생겼어. 좋다 여기. 오. 오, 여기 많다. 잠깐만. 살살. 막 들어간대요. 아, 큰 것도? 좀 살살 몰아야지 저녁이라서.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급하게 물으면 안 돼.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우리 꺽이랑 뚝이랑 메기킹 먹을. 우와, 엄마야 이거. 몇 마리 들어왔는데 족대로 다 빠져나간 거. 아니 뭐 이거 뭐 큰 녀석이 들어갔어 시작부터. 야 이건 물. 와 엄청 큰 거 잡혔네. 들자? 자는 건 아니고? 자, 글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들자면, 힘차게 물어야지. 뭐가 다 들어가는 것 느낌인데? 들어보세요, 아빠. 와! 야, 갈견이? 야, 대빵 큰 갈견이 있네. 다음 어디야, 아빠? 여기, 여기? 알았어, 알았어. 자, 가요. 뭐, 미꾸라지는 이런 거 진짜 큰데? 그러게요, 맞아. 자, 어디? 들어보세요. 이야! 오, 야, 뭐야, 이거. 갈피 사이즈가 크냐? 그러게, 여기 다 크네. 이게 겨울이라가지고. 엄청 큰 애들. 그러니까 엄청 큰 애들이 잡혔어. 고기 잡으러 가자. 거기야 거기? 가요? 일단 여기는 안 보이고 대전한 쪽으로. 나 수초는 다 건드리면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오, 야 이 괴물, 야 괴물 잡혔어. 진짜 크다 야. 야 잠깐만. 동사리, 동사리. 와. 그래, 오, 크다, 야. 그래 이게 다 큰 동사리예요. 우리 뚜기보다 엄청 크네. 야 대박이다. 자 놓을게요. 자 잡아놓고 놓치면 이거 대참사예요. 자 열었습니다. 오 여기? 들어보시나요? 어디 봅시다. 오, 뭐야 이거? 수수미꾸리. 또 수수미꾸리라 그래서 그냥 수수미꾸리야. 대륙 좋은 게. 자, 여러분들 이게 밤이 되니까 꺽지가 자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 딱 꺽지가 있어요. 들어가네.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나오는데? 오, 봐봐요, 봐봐. 제법. 준수한 친구의 꺽지.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사이즈. 자, 갑니다. 뭐가 나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나오지. 야, 잠깐만. 여기 밑에가 구멍이 있어. 어디? 들어봐요. 오우씨. 야, 뭐야. 와우. 오우씨.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여기 좀 미끄러지도 있어. 어디? 일단 동사리 살려주고. 동사리 작은 건 좀 걸러줘 뭐. 아 살려줘야 돼 아가야 아가. 미안 많이 잡. 한 번에 많이 잡는데. 동사리가 몇 마리야? 그러게. 여기 또 있어. 동사리가 세 마리나 된대야. 지금 살려준 동사리만 한 열 마리 넘어. 어우 이거 토종 미끄러지. 또 들어갔네. 좋아 나이스. 이거 엄청 크다야. 그러니까 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들을. 그래서 작은 개체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물고기 잡다가. 그래서 많이 살려줄 겁니다. 새끼 물고기들. 이거는 저거 뭐야? 개머러네.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가. 어디 가? 고기 잡으러 가자. 아, 오늘 매운탕 맛있게 끓여 먹자. 네. 이 막장 되게 맛있어. 사는 막장하고 달라. 집에서 만든 막장이죠? 그럼. 고추장 조금. 고추장 조금. 고추장이 너무 오래 먹어서 새카매하죠. 고추장인지 춘장인지 모르겠어.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감자를 집어넣어야 구수하기 좋지. 감자 집어넣어서 퍽퍽 끓여주고. 그 다음에 무. 무. 무가 들어가야 시원해. 이렇게 해보면은 무가 들어가야 모든 음식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다고. 요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요리? 어깨 너머로. 어깨 너머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빠 어렸을 때도 이거 많이 해 먹고 컸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끔씩 하다 생각이 나지. 의외로 호박 조금 쓸어놓도 괜찮아. 호박. 삼 말린 거. 홍삼. 홍삼 먹으면 어디에 좋죠? 홍삼? 가을에 찬바람 살살 부를 때. 네. 홍삼 몇 뿌리 먹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 어렸을 때는 전부. 네. 밀가루 칠을 해서 집어넣었어. 이렇게. 밀가루 칠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네. 한 대자씩 퍼먹었지. 이거 어렸을 때 이거를 해 먹은 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어렸을 때 그대로 해보고 싶은 거야. 맛있는데? 맛있지. 밥도 두기다. 조금 더 끓어야 돼. 맛있어. 아, 딱 얼큰한 게 내 스타일이네. 고기 잡으러 가자. 확실히 이렇게 끓여야 맛있어. 얼큰한 게 약간 얼큰한 국물 맛이 나면서 그 뭐라 그래 아빠 그 국물이 진한 느낌. 진국. 진국. 약간 그런 것. 계란이 들어가니까 뭔가 더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될까? 넘기는데? 뭔가 약간 맛있어. 계란 들어가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해. 근데 맛있어. 한 그릇 더 줘봐. 한 그릇 더? 추가! 와. 아유, 맛있다, 야. 많이 드세요, 아빠. 몇 더 먹어? 아, 국물이 맛있어. 사실 국물파예요, 저는. 약간 국물 좋아하는 그 뜨끈뜨끈한 국물 있잖아. 순댓국밥 같은 거. 아빠와 아들 콘텐츠 매운탕편 잘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요즘 드시고 싶으신 게 뭐 있나요? 치킨. 치킨. 여기 배달 안 와요?
여기 배달 안 돼 시골이래서. 여기가 주변에 배달 뭐 안 되고요, 마트도 없고요 해가지고 뭐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빠와 아들 편에서 맛있는 치킨 요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